실전 매매 최고 세길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양대 지수는 혼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보합권이고요. 상승 하락, 코스닥, 코스피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가 거의 모두 급등세 펼치고 있고요. 지난주부터서 해서 오늘 월요일장까지입니다. 특히 이 종목 전문가의 전매 특허 종목들이 다 급등을 하고 있다는 점 잠시 후 종목 흐름 통해서 좀 더 체크를 해보고요. 주성 엔지니어링 말씀드렸듯이 오늘 거의 저항선을 아주 강하게 돌파해주는 폭등 수준입니다. 칩 관련주 다시 급등하고 있고요. 포스코 홀딩스도 6%권의 강세죠. 이 종목 전문가 모시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 종목입니다. 네, 오늘장의 특징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해외시장 혼조, 국내장 양호죠, 여러분. 네, 오늘은 할 얘기가 좀 있으니까 해외시장을 짧게 얘기할게요. 해외시장은 기술적으로 나스닥이 눌릴 수 있는 위치에서 눌렸다. 요렇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장으로 와서 국내장은 주도주 게임인데 특히 반도체가 제가 특이하게 강세가 아니에요, 여러분. 초강세. 그렇죠? 예. 지금 채팅창 난리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포스코홀딩스 강세다 이렇게 얘기해 줬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반도체 쪽 위주로 먼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릴게요. 반도체는 2분기 최고의 종목에 3분기도 여러분들한테 양대축으로 얘기했는데 지금 삼성전자 관심 있는 분들하고 중소형주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패턴 매매를 선호하는 분들하고의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가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또 그 지수가 올라온 것 때문에 대형주는 좀 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오늘장 포스코 그룹이 모조리 다 못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토요일 날 이제부터 다시 종목 장세 해가지고서 이 종목 유튜브에서도 스트리밍 해줬는데 그냥 다 폭등입니다. 원래 전문가가 방송에서 폭등이라는 말 함부로 쓰면 안 돼요. 근데 VUD에 다 남아 있으니까 본인들이 더 잘 알겠죠. 그래서 하나하나를 얘기해드리는데 중요한 말을 또 못할 수 있으니까 이 종목이가 지금은 돈을 벌어야 되고 투자 수익을 극대화해야 된다는 얘기를 분명하게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줬어요.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방송에서는 주도주 위주로 얘기를 하면서 고점에 있는 걸 얘기해갖고 가끔가다 부담 갈 때가 있지만 이게 전문가 방송이라는 말 써도 된다고 그랬죠. 이 전문가 방송에서는 다양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눈치를 살짝 준 건데 어쨌든 늦을수록 후회한다라는 말 꼭 각인해야 되고 2주 뒤, 3주 뒤에 거기서 그죠? 팬심이 폭발하면 안 됩니다. 팬심이 폭발하려면 지금 폭발해야 된다. 네, 분명하게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일단 주성이를 먼저 얘기할게요. 이거 너무 많이 얘기해가지고 호가창을 보시면 하나하나 얘기해드리겠습니다. 호가창이 예전하고 달라졌죠. 하나만 얘기해드릴게요. 이게 호가창 분석이에요. 6월 29일 날 호가창을 얘기할 때는 여기 보면 100단위 정도 수준에 100단위 정도 수준에 위에는 몇천주 정도의 물량만 있고 그 다음에 조종을 받을 때는 반대 얘기도 해줬어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이 종목이 기법의 진심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 몇만주 단위로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성이도 한미 반도체급으로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겁니다. 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갈게요. 자 너무 많아서 그냥 간략하게만 얘기하겠습니다. 7월 12일 지난주 금요일 날도 주성이 신고가 갈 거라고 본다고 했고 7월 7일 날 이토마토 시청자 다 봐도 된다고 하고 2만 원 넘어간다고 장담한 주식이고요. 조정받을 때 보이죠? 자, 그다음에 6월 달 그냥 가지고 있으면 지가 알아서 올라갈 주식이니까 걱정하지 말라. 신이시여 신고가 돌파하게 해 주성. 방송에서 농담도 할 수 있는 그 대표적인 주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보다는 산을 좋아하는데 어쨌든 여기에서 교회까지 끌어당겼어요. 여러분들 돈 벌어주려고. 자, 또 5월달은
한미반도체와 양두마차로 얘기해 준 주식이고 8월 달까지 2만 원 넘어간다고 장담하는 대목입니다. 지금 코리아 서킷에서부터 PCB 얘기해야 되는데 묻혔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성이가 지금은 장비주들을 다 데리고 간다. 여러분들한테 요 얘기를 해주고 여기서 이제 나도 내가 줄 거 줬으니까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을 할 테니까 이거 반드시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당위성으로 얘기한 겁니다. 자,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제가 사칭 사기범의 진짜 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 내 방송 들으면서 돈 벌게 해줬으니까 사칭 사기범을 여러분들이 없애야 돼요. 누구든 신고를 해주시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 있죠? 이거 다 사칭 사기범이니까 이거 다 신고해 주시고 특히 오픈 채팅방에 있는 이 행복합시다라는 요자 지금 당장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카카오톡에 신고하면 돼요. 자, 보세요, 여러분. 카카오톡에 상담이나 카카오톡이에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공식 채널이라고 말이 들어가 있는 건 다 사기입니다. 이들이 사기범들이기 때문에 공식 채널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종복은 정규 방송에서도 1대1로 상담을 안 해요. 근데 어디 감히 그죠? 예, 카카오톡에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여러분들이 없애 주셔야 돼요. 대신 아, 하나 또 있다. 여러분들 축하합니다. 당첨되셨습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오는 전화 메시지 사기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우리 딸내미가 전교 1등 했을 때도 축하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당연한 거라고 얘기하지. 이게 이종복 스타일이에요. 이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없애달라고만 하면 안 되니까 드리겠습니다. 주도주든 뭐든 지금 로봇 관련주도 움직임이 되게 좋아요. 로봇 관련주에 물린 사람들이 특히 이걸 열심히 하면 여러분들 복 받겠네요. 내가 돈 벌게 해줘, 내가 돈을 벌게 해줄 테니까 저런 사칭 사기범은 무조건 없애고 조건으로 여러분들한테 사칭 사기범을 없애면 자, 이종복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오픈 채팅방, VIP, 코인, 이거 무조건 신고. 신고해서 세 개를 없애면 내 방송 한 달 무료로 주고, 열 개를 없애면 인증샷을 보내야 돼요. 미토마토로. 열 개를 없애면 3개월을 무료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은 무한대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없앤 사람들이 여러 명이 몰리면 선착순 3명이 우선이에요. 한 명도 아니고 이종복은 통 크게 3명. 이것도 비용 만만치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10개를 없앤 사람도 여러 명이 중복되면 선착순 한 명이 우선이고 만약에 선착순에서 떨어졌다. 그러면 내가 상황 봐서 적당한 시점에 방송 듣게 해주겠다. 이 정도면 사칭 사기범 없어집니다. 이런 사칭 사기범은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없앨 수 있어요. 그리고 이토마토로 하면 업무 차질 생기니까 카카오톡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요 얘기하고 다시 지금 보면 주성이가 장비주 다 데리고 가는 거고 주성이는 게임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원칙을 잘 살피시고 오늘은 장비과가 움직임이 좋은 거고 장비과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면 MK전자가 이제 바닥에 남은 마지막 종목이에요, 여러분. 이주식은 거래량이 없어서 아직 세게 못 가지만 이거 거래량 터지면 이거 무조건 신고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이거 또 바로 그냥 내일 모레 종목진단 코너에서 바로 물어보지 마시고 주성이처럼 그냥 가지고 가보세요. 질문을 많이 할수록 못 갑니다. 장담하는데. 그리고 오늘 지금 아까 PCB는 그냥 시간 관계상 나중에 제가 얘기하고 삼성전기 신고가 뚫었습니다. 초대박이죠, 여러분.
그다음에 포철그룹 얘기해 드릴게요. 포스코 그룹은 드디어 포스코 홀딩스가 48만 5천 원인데, 이 포스코 홀딩스의 목표가를 여러분들한테 제가 세 번을 얘기했어요. 50만 원 넘어가는 걸로 세 번을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이따가 미스터 마켓에서 아주 디테일하게, 그죠? 여러분들한테 분석해 주도록 하고, 칩 관련주도 다 다시 신고가 가고 있고요. 칩 관련주가 가면 무조건 PCB가 간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것도 화면을 보여줘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지체돼서 이종복이 말하면 법이다. 어디든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마콘덴서도 이제 슬슬 움직이려고 하고 있다. 여러분들한테 요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기 사칭 그 카카오 오픈 채팅방에 대해서도 이렇게 특별 이벤트까지 제공을 해주시네요. 역시 시원하게 그런 쪽도 정리를 해주시는 이종욱 전문가님, 시장 정리 좀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의 투자 전략, 오후에 또 미스터 마켓에서 만나겠지만, 오전장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없어요. 라고 얘기하면 또 당황하겠죠. 우리 권미란 앵커. 자, 보유인가요? 349 돌파, 347 지지인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 이종복이 방송을 듣다 보면 3분기 주도주 얘기할 때 계속 여러분들한테 로봇 관련주도 상당히 긍정으로 얘기를 많이 해드렸거든요. 지금 로봇 관련주들 지금 보면 SP 시스템이나 뭐 SP 막 이런 애들 다 바닥 나오는 거고, 로보티즈서부터 얘네들도 오늘 거래 터지면 거의 바닥일 것 같고, 진짜 이 타이밍은 늦을수록 여러분들 후회고, 반도체 섹터를 한 번만 더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릴게요. 최근 강조 섹터 중기 관점 2인데, 자 보세요 여러분, 한미 반도체가 적산병급으로 날아가니까 탄력이 떨어지죠. 이런 건 따라가는 게 아니고 눌림목을 공략하라고 그랬고, 상대적으로 하나모트리얼 같은 건 60일에 붙어서 60일을 찍고 올라가려고 하고 있죠. 하나모트리얼은 정통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주성 엔지니어링이 올라가면서 오히려 테스가 올라간 걸잘 보세요. 거래량을 잘 보셔야 돼요. 테스든 PSK든 유진테크든 지금 보다시피 주성 엔지니어링은 장비과고 태양광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테스나 저런 주식이 세게 올라가는 거예요. 요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원익 IPS가 상대적으로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매수 추천 의도로 얘기하는 주식 중에 적게 올라간 주식이고, 아까 인공지능 관련주, 칩 관련주 날라갔지 않습니까? NK전자가 상대적으로 상승할 목표치가 큰 주식이 되는 겁니다. 내가 딱요 정도는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릴게요. 사칭범 없애면 얘네들 다 날아갈 거예요. 지금 이종복이가 얘기했던 종목들은. 반도체는 거의 대부분이 다 좋습니다. 요거 여러분들한테 한번더 강조하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과는 기존에는 소프트웨어도 한번 움직였고, 오늘 같은 경우는 공장 자동화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중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는 로봇 관련주들, 인공지능 관련주들도 오늘부터는 매수해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공지능과도. 인공지능과. 그래서 내가 사칭사기범 없애라는 어떤 조건을 얘기했고, 여러분들한테 내 방송 무료로 듣게 해주겠다라고 얘기했으니까, 한 가지만 살피세요, 여러분. 한 가지만. 거래량만 살피세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늘면 그냥 가는 거고, 거래량이 조금 비리비리하다 그러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렇지만 왔다 갔다 해도 3분기 강세장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3분기면 9월달이에요, 여러분. 주성이 저거 15,000원, 14,000원, 16,000원대 빌빌거리고, 시청자가 전화 올 때마다 이거 안 간다고 할 때마다 내가 다 받아줬고, 1,000명 공약으로 8월달까지 2만 원 넘어가고, 아무리 못 가도 더 높여가지고 2만 2천원에 더 세게 가면 2만 5천원 간다고 그랬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격이 들어가는 주식을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잘 보시고요. 그렇게 하면은 지금 시장 노프라브럼이고, 포철그룹서부터 이쪽은 이따가 미스터 마켓에서 얘기할 겁니다라고 마무리
호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스터 마켓 오늘 시간도 기대할게요,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오늘도 ASMR로 마무리해 주시는 이종욱 전문가의 실전매매 최고수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반도체 다 랠리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반도체뿐만 아니라 IT 쪽의 확산까지 읽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배터리도 동반해서 함께 가고 있는데 포스코홀딩스를 비롯한 또 전략들 미스터마켓에서 오늘 오후 2시에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 하시면서 투자에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종목별로 거래량 체크하시고 3분기 강세장 예견해 주셨네요. 3분기 이종목 전문가의 실전 매매 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